방송인 정주리가 넷째를 임신한 근황을 전했다. 정주리는 2일 인스타그램에서 배가 다소 부른 모습과 함께 넷째야 안녕. 우리 도아가 막내가 아니었어요? 라며 임신 4개월 차임을 공개했다. 해시태그로 내 인생 재미지다 재미서라는 문구를 사용한 정주리는 2015년 한 살 연하의 회사원과 결혼한 뒤 이미 새 아들을 키우는 중이었다. 2005년 SBS 국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정주리는 지난해 새 아들 독박 육아로 많이 힘들다며 본업인 개그 무대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했던 바. 올해 7월 KBS 랜선 장터에서도 정주리는 우리 부부는 다툴 때마다 애가 생겼다. 그래서 둘째 태명이 화해이고 셋째 태명은 신비였다라며 지금 걱정되는 게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거다. 아이가 또 생길 수 있으니 어떻게든 풀어야 한다고 농담을 했는데 이는 현실이 되었다. 정주리는 남편의 매력에 대해 연하인 남편이 오빠인 척 하는 게 귀여웠다라며 내 이상형은 나쁜 남자였는데 남편은 나쁜 엑스이다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곽상아 콜론 쌍거 콕의 터프 포스트 케이아